저번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편 줄거리를 가도록 하죠. 프리비어슬리 온 빗속의 구미도. 주인공 강정우는 군대를 전역한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재영님 고마워요. 그는 하지만 군대에서 알게 된 유명 아이돌 그룹 루나 프린세스의 리더인 성리나를 좋아하는 한 명의 빠돌이기도 했죠. 그는 빠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국 김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성리나가 납치됐다는 소식에 직접 성리나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 경찰 아버지를 둔 친구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경찰을 따라 이 구미도라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에 있던 이 구미도라는 섬, 예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섬이었죠. 3월 14일 314 구미도 사건. 바로 3월 14일날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무참하게 상처가 외상이 없는 채로 심장 적출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곳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고 그런 곳에 성리나가 납치되었던 곳이죠. 그리고 주인공은 성리나가 납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구미도의 한 저택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곳에서 예전 군대에서 간부였던 주진아 데이를 만나기도 합니다. 주진아 데이가 제 목숨을 구해줬죠. 하지만 그녀는 곧 죽임을 당했고 주진아 데이도 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곳의 비밀은 무엇이고 범인은 누구며 이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프리비어슬리 온 빗속의 구미도 가보도록 할까요? 출발하죠. 세이브했으니까. 여기서 뭘 하는 거였지? 아, 조명이 기분 나쁜 빛을 내고 있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였나? 게르뽕뽕님 고맙습니다. 이 커튼을 열어서 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4. 그 높은 숫자 먼저 스위치를 눌러야지 이곳에 퍼즐이 풀리는 것 같아요. 9시 9. 이게 제일 높은 숫자인 것 같죠? 불사장은 하마님 고맙습니다. 팬클럽 가입도 감사드리고요. 고마워요 불사장님. 버튼을 올바른 순서대로 누르세요. 올바른 순서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이 방을 나갔다 들어오면 모든 버튼이 원상복귀됩니다. 숫자는 각각 5개의 화면 안에 있습니다. 휴추님 고맙습니다. 높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눌러야겠죠? 어저께 여기서 저 괴물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숫자가 뒤섞인 것 같아. 아 귀신 나올 수도 있죠. 어저께 절에서 죽었었죠? 깜빡했네. 저 어떻게 피해야 되냐 근데? 다시 가도록 할게요. 숫자가 계속 바뀌진 않는 것 같아. 호랭이 동생님 고맙습니다. 목 잘린 사람 하나. 1이겠죠? 목 잘린 사람 하나니까. 끔찍하구만. 기분 나쁜데? 아니 근데 이건 자레님 고맙습니다. 자레님 30개 고마워요 자레님. 이 목 잘린 그림에 이 사진은 바로 난데 어떻게 된거지? 야 여기도 나오네. 아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구나. 아 랜덤으로 나오네 귀신이. 아 도망가야 되나봐요. 오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게 의외로 게임성은 좋아요. 스토리는 좀 약간 신경을 안쓰셔서 대충 만드셨는데 어거지로 무도 대도견님 고맙습니다. 그 게임성은 참 잘 만드셨어. 이분이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각본가를 만난다면 아주 훌륭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9시 네 도망가야 되는 건가? 문 열자마자? 도망가 안 따라오는데? 안 따라오죠? 바로만 안 들어가면 되나봐요? 나가 잠겨있어 문에 뭔가 쓰여있대. 커튼은 안에서도 닫을 수 있다. 아이고! 아 커튼 안에 숨어야 되는구나. 아 그런 거네.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문이 잠겨있는 줄 알았어. 다시 갈게 미안합니다. 그럼 몇 개 열어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누르면 아 닫을 수 있구나.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절로 도망오는 겁니다. 절로 도망오는 거예요. 근데 랜덤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겠죠? 마지막이죠? 나왔다. 어디갔지? 어디 간 거야? 이런, 쟤 죽여버리겠어! 안 보이네? 에이, 그냥 가자. 놀아달라고 했는데. 다행이죠? 와, 이제 숫자만 확인해서 버튼을 누르면 되겠어요? 화면 안에 비둘기가 날고 있대. 비둘기는 무슨 뜻이지? 비둘기가 뭐 숫자를 뜻하는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있었나? 목 잘린 사람 하나. 2? 999? 아 9! 999니까 제일 높은 숫자겠구나? 아 그러네. 저 밑에 9는 있었거든요 따로. 3개. 좋아 그러면 차례대로 눌러보죠. 비둘기부터. 9,
9. 그 다음에, 아, 999. 대도균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9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9. 999꽉꽉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다음엔 4가 제일 높은 숫자였던 것 같아요. 4. 도부는 비둘기인 것 같습니다. 도부는 비둘기인 거예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던. 이 위에 있던. 3을 가리키고 있는 해골 3개. 마지막으로 목 잘린 시체 하나. 바로 내 모습이었죠. 이걸 눌러보죠. 열린 건가? 어. 비둘기. 아! 푸른 도시님 고맙습니다. 비둘기는 둘이야, 이. 이, 이야, 이. 어, 비둘기는 둘이네요. 비둘기는 2야. 아, 진짜, 재수없다. 설마 다시 해야 되나? 어, 아닌가, 아닌가 봐. 비둘기는 2죠? 일단 커튼 다 열고요. 도망갈 준비. 999는 너무 오버였어. 내가 생각해도 오버였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 어? 시계부터 눌러야죠. 9.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을 눌러야겠죠? 차례대로. 3.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당할 줄 알았어, 내가 이거에. 어? 그 다음에 2. 마지막으로 1. 눌렀네요. 어!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후유후유님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후유후유님. 고마워요, 후유후유님. 아래쪽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났다고 그랬는데, 어! 구멍이 뚫렸군요. 혹시 모르니까, 어! 뭐야! 오! 어, 지금 막 귀신 따라왔었어요. 보셨어요? 알스크님 고맙습니다. 알스크님 고마워요. 아래에 줄사다리가 걸려있죠? 네. 타고 내려가 봅시다. 잘 피했죠? 또 죽을 뻔했는데. 또 죽었으면 여러분 짜증냈을 걸 아마. 아, 내려왔다. 아, 샤워실이에요. 백화님 고맙습니다. 배수구가 있다. 어, 어, 뭐야, 뭔 소리야. 어, 어, 뭐야. 이게 뭐 있었, 이 안에 뭐가 있었는데? 어, 저 지금도 방금 그림자가 있었어요? 의자 위에 뭔가 반짝거리고 있죠? 어딘가의 열쇠를 입수했다. 오, 야, 이거 봐. 잘, 어, 뭐야. 지금 보셨어요? 여기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살짝 깨졌었거든? 잘 만들었다. 야, 이게 참 만드시는 능력은 정말 뛰어난 분이야. 스토리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그죠? 펭귄의 여신님 고맙습니다. 욕조가 있군. 수세식병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서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갔는데. 물을 한번 켜볼까요? 저 물을 켜고선 수세식병기를 이용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소리가 안 들릴 테니까요, 밖에까지. 이게 매너죠? 쪼르르르르 쪼르르르르 마무리 털기 툭툭툭툭툭. 아, 시원하구만. 아, 시원하다. 어, 뭐야. 뭔 소리지? 나가요? 잠겨있다. 저 물을 트는 것 같은데. 아, 물 끌까? 물 켜놓으면은 물 부족 국가라서 유령이 화낼지도 모르니까. 아, 물마개라고 써져있는데 저 뒤에. 아, 물학교라고 써져있구나, 물학교. 미안해요. 물을 아끼라고? 물학교라고 저기 피로 써져있었어. 어! 누구든 날 막으면 죽어! 라고 쓰여져있는데요. 막으면 죽는다고? 힌트일 수도 있어요. 힌트일 수 있죠? 조심조심. 이게 힌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일로 그냥 나가지네? 일단은 저 안쪽에 뭐, 여기 문 열리는지 확인하고 봅시다. 오! 설령 가족이라도 말이야! 어, 루시우스랑 좀 섞여있는 것 같은데? 아, 원래 여기 처음에 왔었던 곳이구나. 생활실. 폐쇄회로실. 아, 아까 전에 원래 갔던 곳이거든. 욕실로 나온 거구나. 위로 갔다가. 그죠? 아까 이 위로 갔었거든요. 스토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스포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볼까요? 돌아서 나가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왔던 데거든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다. 아, 나갈 순 없네.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다른 길을 찾아요. 욕실? 욕실에 뭔가 잠겨있는 문이 있으면 거기로 가볼까? 여기도 아닌지 확실히 확인하고. 어, 여기도 아니야? 아, 빈병에, 아, 그렇지! 빈병이 있었지? 아!
그렇지. 아, 여기 빈 병이 있었어. 아, 병에 물을 채운다. 그래서 물이 있는 거구나. 이제 물 끄고요.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감사 드릴게요. 폰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거의 다 끝났다고 지금?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물을 담아서 나가볼까? 세이브하는 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무한 대두균인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까요? 네. 오! 뭐야 이게! 아 진짜! 아 어처구니 없네 진짜! 미안해요. 아 진짜 아 재수없어. 다시 내려갈게요. 네, 눈이 두 개 있는 곳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바닥에 아가리가 있는 곳이거든. 바닥에 아가리. 됐어 이제. 여기 어떻게 깨는지 알았으니까. 저 옆으로 가면 안 되는 걸 확인했고요. 빈병에다 물 담고요. 산드란 여린인 것 같습니다. 물도 꺼줘야 되는 것 같죠? 이불 피해서 가야 된다고? 사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긴 한데 다시 위로 올라가기는. 아 올라가야 되나? 아 그렇구나.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가서 세이브하고 올게요. 네, 일단 세이브. 재앙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이 잠겨있던 곳 여기다. 여긴가 보다. 안돼 여기 아니야. 프리민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미 들어왔던 곳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아가리 있었던 곳이잖아. 이쪽이 아니네. 여기로 나갈 수 있나 혹시? 아! 아 여기구나. 프레미닝 고맙습니다. 문이 열렸네요. 일로 나갈 수 있네요. 형님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 방에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뿅뿅뿅 가스는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에 있는 경동맥이 팽창한다. 그런데 뿅뿅뿅 꽃은 이 가스를 흡수한다. 내용이 여기서 끊겨있대요. 아 뭔가 꽃을 구해야 되는 것 같아. 빨리! 어 나갔다 오자. 어 데미지 입네요. 네 세이브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책장 다 뒤져봐야 되나? 아 뭔가 다리를 놓던가 해야 될 것 같대. 저희 앞에 뚫려 있어가지고. 아 엄청나게 큰 책이 있고 책을 챙겨줘요. 어 빨리 나가. 나 일단 나갔다. 어 이 큰 책을 가지고 나갈 순 없대요. 아 미치겠다. 책 여기다 쓰는 엄청나게 큰 책을 여기다 놓고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나갔다. 세이브. 네. 의외로 잘 만들었죠? 네, 마녀의 집을 보고선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대요. 아, 이거 움직이는 것들 있네, 이거. 잘못 움직인 것 같다, 아무래도. 나갔다 들어와서 리셋해야겠어요. 여기서 뭐하라고 안 나와있는데? 저기로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네.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 혹시? 아 이거구나. 아 시든 꽃이 화병에 꽂혀있다. 꽃은 물기가 없어요. 아 물 이 꽃이 가스를 흡수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아 됐다. 가스가 사라졌다. 아 됐네요. 떨어졌어. 깨진 틈 사이로 뭔가 있죠. 어딘가에 열쇠를 또 입수했다.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 진짜. 아 저거 어떻게 피해요. 아 깜짝 놀랐네 진짜. 다시 내려가면 되죠. 아 지금 별풍 주시면 고맙습니다. 금방 깰게요. 아오니 같은 느낌이 너무 빨라요. 물을 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냐. 너무 빠르던데. 무한 대두균인 것 같습니다. 책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 야야 안돼. 책 안 골라줘. 입구를 막으라고? 아 책 치우라고 해도 갔는데 안 눌러줘. 네 안 눌러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잘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시를 잘 피해서
잘 이용해, 잘 도망가야 되는 것 같은데 꽤 어려운 것 같아 이번에는. 네. 저 상자로 막으라고? 안 될걸? 내가 아까 전에 어 됐다 됐다. 오 된다 된다. 어이 이거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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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있는 동안에는 기다려주네요. 아, 얼떨결했겠죠? 얼떨결했어요. 아, 미리 막고선 먹었었어야 되나보다. 착하죠? 네. 잠시 이게 뭔가 AI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착하죠? 길 막아놨네요. 다행이야. 이 어딘가 열쇠를 가지고 딴 곳으로 나갑시다. 온라인님 고맙습니다. 제임스 핀치님도 고맙고요. 이번엔 이쪽에다가 문을 열쇠를 써보겠습니다. 어딘가의 열쇠 열렸다. 아, 또 뭔가 가스가 있는 기분인데. 루나님 고마워요.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아. 너무 깜깜해. 이러면 방송하기 힘들단 말이야. 너무 깜깜하면 여러분들이 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아, 여기가 이제 뭔가 계단이 있네요. 아니, 이건 램프가 있네. 마침 성냥도 몇 개 피있네. 이걸로 램프를 키는 거야. 아, 그러나 기름이 없어. 빨리 이 어두운 방을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기름이 필요한가? 당근 필요하지. 뭐야? 뭐야, 깜짝 놀랐잖아. 다들 그만 좀 하라고. 귀신들, 기름병이 놓여있었다. 기름병을 입수했다. 너무 착한 귀신인데. 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귀신이네요. 기름병을 넣어주고요. 아주 이 효과음도 잘 넣었어. 이 게임의 유일한 단점은 스토리, 어거지 스토리일 뿐이지 나머지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성냥을 집어주고요. 꽃님이님 고맙습니다. 그냥 고마워요. 뭐야, 지금 방금 뭔가 보였죠? 램프를 입수했다. 이제 좀 넓게 보인다. 잘 만들었네. 작품명, 악보를 노려보는 초록눈의 지휘자. 오! 뭔가 떨어진 소리가 났다. 님 고맙습니다. 팀파니. 악보를 어디선가 봐야 될 것 같아. 악보대가 놓여있대요. 의자가 놓여있고요. 목이 없는 시체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다소 커다란 밀랍 인형이요. 머리가 없는 밀랍 인형이 지켜보고 있죠. 첬로 소리가. 루나님 고마워요. 세이브하러 갔다 올까? 일단 세이브하러 갔다 올게. 뭐야, 저 위에서 나오는 게 어딨어. 깜짝 놀랐네 진짜. 이 게임 너무 심하네. 이제는 세이브 안 시켜줘. 가고 있는 길에서 나왔어. 어딘가 열쇠.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빨리 가면 되겠죠? 한 번은 죽어야지 풀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 정말. 딸기 바나나님 고맙습니다. AK님 고마워요. 악보를 노려보는 붉은 눈의 지휘자라고? 일로 가볼까? 도망갈 준비.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머리가 있었네 여기. 사람 머리가. 조심조심. 여기다가 머리를 끼워주고. 됐나? 지금 별풍 주시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붉은 눈의 지휘자라고 그랬지? 붉은 눈의 지휘자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붉은 눈을 찾아야 돼. 노란 눈동자에. 두 개 이상 챙기기에는 머리가 좀 무겁대. 머리 내려놔야겠다. 놓고. 이게 무슨 색깔인지 정확하게 안 보여. 빨간색은 아닌 것 같은데 파란 눈동자 머리구나. 다시 내려놔요. 그 다음에 저것도 빼놓고 와야겠다. 일단 그죠? 빼놓고 와야겠죠. 그 빨간 눈동자에 머리가 있었던 곳이 그 귀신이 나오는 곳인가봐요. 델링 고맙습니다. 델링 고마워요. 거의 엔딩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건 게임성은 참 잘 만들었다. 공포게임입니다. 뭐야, 앞에 또 구멍 뚫렸어. 진짜. 이런 게 어딨어 진짜. 귀찮게 끝에 와서 귀찮게 만드네.
세이브하고 와야겠는데. 세이브하고 올게요. 지금 얘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좋아하는 아이돌 팬클럽 리더가, 아이돌 아니 아이돌 리더, 아이돌 그룹 리더가 납치돼가지고 그 경찰을 따라서 몰래 구출하러 왔죠. 하지만 경찰들은 모두 죽어있었고요. 주인공은 지금 홀로 남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인 성리나를 구출하려고 합니다. 네, 세이브를 하러 가는 길에 또 죽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잘 외워서 깨야 될 것 같습니다. 루나 프린세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죠. 그 친구 아버지 반장이면 내가 기절시켰어요. 이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친구 아버지인 경찰 수사반장을 지시도 못 내리게 내가 기절시키고 혼자서 구출하러 왔죠. 단지 아이돌 팬클럽, 아이돌 그룹 리더와 결혼하기 위해, 내가 구출하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돌아가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세이브를 하고 와야겠어. 이 귀찮은 일을 또 하지 않기 위해. 네, 세이브를. 너무 이 시나리오가 좀 막장이에요. 네, 막장 시나리오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또 구출해야겠다고 이렇게 따라올 정도면 너무 좀 부담되지, 그죠? 오히려 부담될 거야. 어, 됐어.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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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너 찐인 거 같아, 너 찐인 거 같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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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세네. 아, 너무 빠르네. 한 번만 실수해도 바로네. 하지만 아, 세이브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조심조심. 두 마리야, 그리고. 두 마리였던 것 같아. 나 이번에 다 외웠다고. 다 외웠다고. 어? 짱 났어. 나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제 됐네요. 여깄다. 머리. 빨간 눈의 머리. 붉은 눈동자의 머리를 챙겼죠? 이거를 저기다 끼워주면은 문이 열릴 것만 같아요. 자, 붉은 눈동자의 머리를 끼우자고. 됐나? 어우, 깜짝이야. 어우. 구멍을 여기다 만들어놔가지고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만들어놨네? 아, 쪽지가 떨어졌다. 도구가 필요한 악기를 세 번씩 울려라. 아, 도구가 필요한 악기. 팀파니! 도구가 필요하죠. 채가 필요하니까. 둘. 셋. 아, 안 돼. 하프 안 돼. 하프 안, 노노노. 하프 노노. 잘못한 것 같은데? 됐다.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대요. 됐죠? 저 하프 한번 울린 거는 그냥 꽁으로 쳐주네. 다행이죠? 하프 한번 울린 거는, 오, 야, 이게 뭐야. 어, 거대한 해골이 떨어져가지고 이 안에 구멍이 있어. 콧구멍. 자,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아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예 코, 아우, 코딱지. 코가 막혀요. 아우, 눈, 아우, 아파. 미치겠네. 피눈물을 흘리는 해골이었네요. 아우, 깜깜해. 보이지가 않아. 길이 쭉 나져 있는데. 엔딩인 것 같은데? 세이브, 마지막 세이브인 것 같죠? 능력남 대도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능력남 대도님. 화분이 놓여있고. 엘리베이터가. 뭐지? 이 엘리베이터. 오, 쪽지가 있다. 하얀 문을 나가서 네 발자국 걸은 뒤 오른쪽. 희반님 고맙습니다. 네 발자국 걸은 뒤 오른쪽. 하얀 문을 나가서 네 발자국 걸은 뒤 오른쪽이라고? 하나, 둘, 셋! 아이, 막혔어, 막혔다고! 막혔는데 왜 네 발자국 못 나가잖아! 어이. 한 번 더 나가야 되나? 아.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뭔가, 벽에 걸려있어요. 뿅뿅에 가는 방법. 엘리베이터를 혼자 탄다. 그리고 4, 4층, 2층, 6층, 2층, 10층 순서대로 이동한다. 쪽쪽인 것 같습니다. 10층에 도착하면 내리지 말고 5층을 누른다. 5층에 도착하면 한 소녀가 탈 거야. 소녀가 타면 1층을 누르고, 1층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가지 않고 10층으로 이동. 아, 거지같네 진짜. 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야, 그림판 어딨지? 아, 그림판. 그림판에다가 이거 딱 붙여놓고. 해놨어. 네. 참고로 5층에 탄 소녀는 뿅뿅이 아니다 라고 하네요.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인가 보죠? 오, 야, 네, 뭐가 있어? 어, 그, 뭐야, 저 심장들 아니야. 날 좀 막아줘. 주진아 대인님, 도망쳐야 돼.
세이브 안, 아 세이브 좀 하고 가지 멍청아. 아 자기 먼저 멋대로 갔어요? 주대인님이 엘리베이터를 타러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 어 시간 시간 시간. 어 4층 4층 4층